안녕하십니까.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강의를 맡게 된 천진우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용접물법인, 공무수탁 사인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예상외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행정주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주체라는 게 국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뭐 경기도, 뭐 군, 구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행정주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용접물 법인이 있습니다. 뭐 한국은행이라 될까? 아니면 뭐 도로공사라 할까? 이런 이제 용접물 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수탁 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적인 임무를 받아서 일을 하는 사적인 인간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이런 걸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은양원선의 경우, 이제 선장님 같은 경우에는 은양원선에서는 일정한 경찰 사무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종의 행정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인의 별정, 우체국 지정, 뭐 이런 경우도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행정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그 행정기관이라는 게 또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기관이지 행정주체는 아닙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기관입니다. 기관이고, 그 다음에 그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주체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서울시장님은 행정기관이고 서울시는 행정주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주체로서 용접물 법인은 용접물로서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춘 법인입니다. 공적인 재단 법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조폐공사, 뭐 LH 사장, LH 공사, 뭐 한국은행, 뭐 산업은행 이런 걸 들 수가 있습니다. 예산 등의 제약에 의해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는 수준은 아니고요. 국가 행정의 한 행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여러분들한테 낯선 게 공무수탁 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고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항고소송은 지난 시간에 했죠. 자, 공무수탁 사인은 사인이 사업 시행자로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수용을 하는 경우에 이제 사업 시행자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립대학이 교육법에 의해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행정 이제 주체와 기관이 이제 될 수가 있을 텐데, 사선의 선장, 그 회원이 일정한 경찰 사무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다음에 사인이 별정 우체국의 지정을 받아 최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다음에 변호사 협회와 등 직업별 협회가 등록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법한 영업 활동을 한 회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내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행정기관이 뭐냐 할 때 행정기관은 행정청이 있고요. 행정청은 이제 장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기관, 보조기관은 이제 차관으로 예를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좌기관, 보좌기관은 차관보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문기관이 있는데 자문기관은 뭐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행정청이 대표적인 행정청의 행태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독임제 행정청이 대표적인 행정청의 행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관님이라든지 처장님이라든지 청장님, 도지사, 특별시장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행정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님께서 행정청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청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서울시장님이 행정청이 될 수가 있겠죠. 감사기관은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나 회계 처리를 검사하고 그 적부에 관해서 적당과 부족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관이 감사기관입니다. 그러면 의결기관이 뭐냐? 의결기관은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행정청의 의사를 법적으로 구속을 하는 기관이 의결기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특별시는 행정 주체이고 서울특별시장님은 행정기관입니다. 자, 그러면 경찰청장, 서울시장,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기관이지 행정주체가 아닙니다. 이게 한 2년이나 3년마다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행정기관 중에 행정청은 행정에 대한 국가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입니다. 자, 행정청이요. 그다음에 한국은행, 부산광역시, 그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이런 경우에는 행정 주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관님은 주체일까요? 행정기관일까요? 자, 행정 주체가 아니라 행정 기관입니다. 야, 별거 아니지만 이 개념에 대해서 혼동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실제 그 다른 뭐 법적인 서류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시험을 보실 때 되게 곤란한 그 사정에 처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행정상 행정 주체는 영전문법인 공공조합, 지방자치단체가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 각 부의 장관은 행정 기관입니다. 행정기관. 그다음에 행정 주체의 의사를 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은 의결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벌과 행정상 강제 집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정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행정벌이라는 건 가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말합니다. 자, 가거입니다. 행정벌은 그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조례에 의한 과태료로 세분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비업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비업법에 의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 소유권이나 점유권에 관련돼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면 이런 경우에 집단 민원 현장이라고 합니다. 집단 민원 현장에서는 건물주가 이게 직접 이렇게 경비원을 고용할 수는 없어요. 그 경비원이 20명 이상이 이제 집단 민원 현장에 이제 투입이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그 건물주가 직접 고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비업체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경비업체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뭐 분양과 관련돼서 뭐 대검 채권과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경비업체에 도급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경비업체에 도급을 준다고 줬는데 그 경비업체가 경비업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경비업을 영위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행정 형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복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가 이제 부과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걸 이제 그 행정 질서벌, 과태료 이렇게 세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행정벌은 장래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 집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그 반면에 이제 행정 이제 질서벌이 있는데요. 질서벌은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하여 아까 이제 그 복장 신고 안한거 이런 거 있죠. 경비업법상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벌입니다. 행정 질서벌과는 달리 행정 형벌의 부과와 징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뭐 경비업 허가를 안 받으신 이런 분들은 뭐그 형법에 의한 이제 그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 형벌의 부과와 징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행정상 직접 강제, 그러니까 압류물권을 이제 한가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행정벌이 아닙니다. 조세를 이제 세금을 이제 내지 않을 경우에 조세의 강제 징수나 경찰상의 강제 집행 등과 같은 행정상 강제 집행 또는 행정상 강제 처분은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 주체가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을 할게요.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지만 행정상 강제 처분은 과거가 아니라 장래를 향해 의무 이행을 강제를 합니다. 자, 행정상 강제 집행입니다. 그냥 강제 집행이 아니라 행정상 강제 집행입니다. 행정상 강제 집행은 조세 등 의무가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행정상 강제 집행은 직접 강제가 있고 대집행, 그러니까 대체적 자기 의무에 있어서 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정상 즉시 강제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상 즉시 강제는 의무를 부과할 시간이 없을 때 실력으로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상 의무의 강제는 이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행정상 즉시 강제는 의무를 가하지 않고도 즉시 실력으로 강제합니다. 행정 주체가 행정법상 의무의 강제를 직접 행할 수가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 하에서 의무를 명할 수 없는 경우 행해지는 행정 강제가 행정상 즉시 강제입니다. 이제 경찰관께서 이제 그 목전의 눈앞에 급박한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거나 그 성질상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이제 자신이 근무하는 국가 중요 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한 자의 신체에 직접 무기를 사용해서 저지하는 행위 등이 행정상 즉시 강제입니다. 뭐 의무를 부과할 시간이 없죠. 따라서 의무 위반도 없고요. 의무를 가하지 아니하고 즉시 실력으로 강제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가하지 않는다는 점이 행정상 강제 집행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뭐 메르스 환자나 아니면 지금 코로나 뭐 19 환자 같은 경우에 강제로 뭐 입원 조치를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나 소방 장애물을 제거하는 경우 등 이런 경우에 행정상 즉시 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집행벌은 행정상 강제 집행의 일종입니다. 그 성병 환자가 강제 이제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와 같이 행정상의 부작위 의무, 비대체적 자기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가하는 벌이 집행벌입니다. 집행벌은 이제 장래의 의무 이행을 위한 강제 수단입니다. 반면에 행정벌은 뭐라고 했죠?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벌은 간접 강제로 의무 이행을 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집행벌, 이행 강제금은 직접 강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 행정대집행법, 국세징수법, 출입국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이제 강제특허나 대집행의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런 지문이 나오면 이걸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행정대집행법, 국세징수법, 출입국관리법, 공토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이런 규정의 법에 강제 퇴거 또는 대집행의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대집행, 가옥의 강제 철거, 국세징수법상 강제 징수는 행정상 강제 집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집행, 가옥 강제 철거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안 내서 국세징수법상 강제 징수를 할 때 이런 경우에는 행정상 강제 집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안 냈을 때 체납 처분이 있습니다. 체납 처분은 일단 독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한가를 하고, 충당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행정벌과 행정상 강제 집행의 차이점은
행정벌은 과거 의무에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행정상 강제 집행은 직접 강제로 조세의 강제 징수, 경찰상 강제 집행 등이 있습니다. 간접 강제로는 집행벌이 있습니다.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옥을 철거한다는 거, 집을 이제 철거한다는 거죠. 이제 비금전적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과 같은 그런 경우에는 대집행은 행정상 강제 집행의 종류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개고와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행정상의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이 스스로 그 의무자에 가름하여 그 의무 내용을 실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것을 대행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후 비용을 또는 그 비용 관련해서는 의무자로부터 징수를 합니다. 대집행 관련해서 예전에 서울시청, 그시 뭐 광장이나 이런 데서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를 하죠. 자, 그 다음 민법상 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리인이 그 근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할까요? 요하지 않을까요? 자, 내가 어떤 일을 법률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바빠요. 바빠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를 시키고자 한다 하는데 이게 그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시거나 뭐 이런 경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은 대리를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이제 민법상으로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그 대리 행위를 하실 분을 자기가 이제 정하였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한 자기에게 책임이 있지. 뭐 법적으로 이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뭐 요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성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리인이 있는데 그 대리인도 바빠요. 그래서 이제 대리인이 서울에 있고 뭐 부산에 뭐 어떤 뭐할 일이 있다. 그러면 대리인이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본인한테 본인의 성낙이 있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복대리인을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복해서 대리인을 선임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대리인은 그 근한 내에서 대리인을 근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뭐 일이 있어가지고 부산에 있는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다. 그러면 그 일은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잘 들으세요. 복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해서 본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도 보전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대리인은 그 근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합니다. 자, 근데 불법 행위에서는 대리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이제 불법 행위에서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고요. 근데 만약에 대리인이 여러 명 있다.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행위 능력자가 아니라도 대리인이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행위 능력자가 아니라도 대리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리인을 선임한 사람의 책임에 이제 맡겨야 되겠죠. 그 행위 능력자가 아니면 대리인이 될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 능력자가 아니라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리 행위를 했다. 대리 행위를 했으면 그 효력은 본인에게 귀속을 합니다. 어떤 뭐 법률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대신 뭐 내가 바쁘니까 부동산 매매를 대신하게 했다. 했는데 그런 경우에 뭐 위임장 받고 뭐 대리 계약 썼을 거고요. 그런 경우에 그 부동산 매매에 관한 법적인 효력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그다음 대리권이 이제 소멸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예, 본인이 사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바쁘니까 부동산이 어떤 동네에 가서 부동산을 10억을 줄 테니까 사와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뭐 죽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대리권이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대리인이 사망했을 때 그런 경우에도 대리권은 소멸됩니다. 대리인이 파산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대리권은 소멸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대리권을 수여한 제가 파산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자, 대리인이 파산하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자, 이거 별거 아니지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민법상 전형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전형적으로 이제 규정된 계약을 이제 민법상 전형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뭐 확률상 반 정도, 뭐 2년에 한 번 정도는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전형계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산권 이전으로는 정려가 있고요, 매매가 있고요, 교환이 있습니다. 이제 정려는 이제 뭐 주는 거죠. 주는 거고, 매매는 이제 금전을 주고 이렇게 사는 거죠. 교환은 서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교환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차로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가 있습니다. 그 소비대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용을 하면 이제 소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돈 10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면 그 빌려받은 사람은 돈 100만 원을 소비를 하겠죠. 소비를 하고 이제 다른 데서 돈을 이제 벌어와가지고 저한테 갚겠죠. 이제 그런 걸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대차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창업을 하실 거면 항상 그 사업자 등록을 이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보통 세무서에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오려면 보통은 이제 돈을 주고 이렇게 어떤 뭐 부동산을 빌려야 되겠죠.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임대차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뭐 금전적 급부를 주고 그 다음에 빌리는 것을 이제 그런 걸 유상이라고 합니다. 유상으로 할 때는 임대차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 경험, 뭐 돈이 없고 뭐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많다. 그런데 나는 창업은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내 아는 지인이 뭐 어떤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계약서를 하나 작성을 해요. 어떤 계약서를 작성을 하냐면 내가 그 사무실을 사용하겠다 하는 이제 계약서예요. 그런데 단 내가 돈은 주지 않겠다. 공짜로 하겠다. 이게 이제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이거는 돈을 안 주겠죠. 돈을 안 주니까 무상이겠죠. 무상. 그래서 원래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는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사용대차 계약을 했다. 사용대차 계약을 하고 세무서에 가지고 가면 어떤 이제 뭐 공무원께서는 잘 모르시고 사용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사실은 무상의 임대차가 사용대차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유연하지가 못해가지고 계약서에 무상의 임대차라고 적어야 그 사업자 등록번호가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사용대차라고 적어놓으면 그걸 또 안 받아주는 그런 이제 그 세무서도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용대차가 무상의 임대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대차는 소비한다는 것이니 일단 빌린 것을 써버리고 없애버리고 돈 빌리고 다 사용하겠죠. 소비한 후에 갚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도 빌려서 일단 쓴 후에 다른 돈으로 갚는다는 것을 의미를 갖고 있어서 소비대차 대부분은 금전소비대차라고 합니다. 금전소비대차라고 하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소비대차는 알겠죠. 뭐 금전소비대차요. 그러면 임대차는 뭐냐? 임대차나 사용대차는 소비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무실을 썼다. 그럼 사무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돈은 사용을 하면 사라지죠. 소비가 되죠. 그렇지만 부동산 창업을 하려고 사무실을 이렇게 빌리면 그런 건 소비가 되진 않죠. 소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빌린 것을 다시 그대로 돌려줍니다. 다시 돌려주는데 그래서 소비대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돈을 줄 때는 뭐라고 했죠? 예, 임대차라고 했죠, 임대차. 근데 내가 돈이 없다. 그래서 공짜로 뭐 계약서를 썼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걸 무상이라고 하죠. 뭐, 여러분들 상이 잘 생각이 안 나시면 상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상이면 그 사용대차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에 소비대차, 임대차, 사용대차 세 가지가 전형적인 계약이라고 이렇게 가지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권 이전으로는
정려가 있고요. 매매가 있고 교환이 있습니다. 지금 여섯 가지 했습니다. 정려, 매매, 교환, 그다음에 소비대차, 사용대차, 그리고 임대차를 한 거죠. 그다음에 우리 또 민법상 전형적인 자주 쓰는 계약이 뭐냐 했냐면 이 노무 공급이 있습니다. 노무 공급으로 인해서 고용 계약이 있습니다. 고용 계약은 일반적으로 이제 근로자가 계약하는 걸 말한 거죠. 그다음에 도급이 있습니다. 아마 이 경비지도사 법학 개론 시험에는 아마 전형 계약이 도급이 나올 겁니다.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도급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상 광고가 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또 노무 공급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위임이 있습니다. 뭐 변호사한테 뭐 사건을 위임한다든지. 그 다음에 임치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쌀이나 뭐 이런 걸 다른 분들에게 맡기는 걸 임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입니까? 전형 계약이? 자, 지금 아까 세개 재산권 이전, 정려, 매매, 교환, 그럼 대차로는 소비대차, 임대차, 사용대차, 그럼 노무 공급으로는 고용, 도급, 현상 광고, 위임, 임치 다섯 개 조금 11가지가 됐죠. 그다음에 기타 형식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계약으로 이제 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합은 쉽게 생각해서 그냥 친구들끼리 동업해서 하는 이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동업 계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종신정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이라서 마치 종자죠.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돈을 주는 걸 종신정기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해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몇년 전에 들어온 건데 여행 계약이 따로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려, 매매, 교환이 있고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가 있고 조합, 종신정기금, 하해, 여행 계약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다음 중 민법상 전형 계약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계약 이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형 계약 중 소비대차 계약은 민법상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을 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자, 아까 금전 소비대차를 이렇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와 같은 종류의 품질, 수량, 그리고 종류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이제 효력이 생기는 것을 그 말합니다. 자, 그런 걸 이제 소비대차라고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급 계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 계약은 뭐라고 했죠? 도급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도급 계약인데 도급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KBS라든지 뭐 연합뉴스라든지 이런 이제 뭐 경비가 필요한 회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 회사가 이제 그런 회사를 이제 도급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회사는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경비 업무를 완성한 후 지체 없이 경비업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경비 업무를 완성하면 지체 없이 경비업자에게 뭐 돈을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경비 업무 이제 도급인은 그 경비업자의 기책 사유로 그 업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 경비업자를 상대로 전부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민법 제673조의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비업체겠죠.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이제 KBS나 연합뉴스 같은 회사인데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급 계약을 맺었는데 보니까 일도 좀 이상하게 좀잘 못하는 것 같고 믿음이 안 간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일정한 조건하에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급인인 경비업자는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경비 업무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한 경우 계약을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을 할게요. 도급 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요. 경비 계약입니다. 경비업자가 경비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이 누굴까요? 당연하게 자, 경비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고요. 도급 계약에서 경비업자는
갱비계약상 채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갱비업자는 관리자는 관리자인데 주의 의무가 집중도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느냐에 있어 가지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럼 도급계약에서 보수는 언제 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도급계약에서 갱비계약에서 보수는 시기의 약정이 있으면 계약서에 언제 언제 뭐 매달 주겠다, 매월 초에 주겠다 이렇게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하고요. 만약에 약정이 없으면 간섭해야 합니다. 간섭해야 하고 간섭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섭이 없으면 경비 업무를 종료한 후에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경비 업무 도급인이 파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파산을 했는데 경비업자는 계속 경비를 서면 돈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뭐 KBS나 이런 회사가 뭐 망했다, 파산을 했으면 경비업자가 계속 경비를 서고 있어도 나중에 이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조금 확신을 가질 수가 없겠죠. 파산하면 그런 경우에 경비업자는 계약을 당연히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런데 이제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왕 파산을 해가지고 이제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아 당신이 망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 경비 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당신하고 계약을 해서 해가지고 했는데 당신이 파산하여 내 수입이 끊겼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일단 파산을 하면 계약 해제, 경비 계약 해제는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파산재단의 배당에 이제 참여를 하셔야 돼요. 파산재단의 배당에 참여를 하시고,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도급인이, 예를 들어서 KBS나 연합뉴스가 이제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 간제인은 계약을 뭐라고 했죠? 해제할 수 있다고 했죠? 해제할 수 있다. 그래야 이제 딴 데 가서 돈 벌러 갈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해제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어디에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산재단에 가입을 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계약 해제를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파산한 이런 경우에는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비업자가 도급 계약을 맺을 때는 이렇게 재정이 탄탄한 회사하고 계약을 맺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간에 다른 그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경비업체와 이제 상가 건물의 건물주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경비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 계약의 법적인 성질은 뭘까요? 자, 일반적으로 볼 수 있죠. 상가, 자, 이런 경우에 이런 계약은 맨 처음 할 수 있는 게 도급 계약이죠. 이 말은 이제 확실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쌍무 계약입니다. 쌍무 계약이라는 것은 양당사자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경비업자는 경비를 써야 되고 그 상대방은 돈을 줘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쌍무 계약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낙성 계약성이라고 있습니다. 낙성 계약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각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쌍무 계약이고 그 참고로 요물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요물 계약은 이게 물건을 요구한다는 게 이제 요물 계약입니다. 요물 계약은 현실적인 급부가 있어야 성립이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요물 계약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현상 광고입니다. 현상 광고. 현상 광고가 이제 요물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비 계약은 아까 도급이라고 했죠. 그래서 당연히 유상 계약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을 줘야 되겠죠. 유상 계약의 성질이고 그다음에 경비 계약은 뭘 완성한다고요? 자,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의 도급 계약입니다. 그다음에 민간 경비의 당사자는 경비업자의 고객입니다. 그래서 경비 계약은 합의에 의해서 경비 계약서를 인가받은 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합의 시에 계약이 성립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좀 말장난이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계약서가 주고받을 때 이렇게
뭐 보통은 이제 서로가 계약이 이제 합의 이제 성립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논리적으로는 이렇게 합의를 했을 그 경우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잘 판단을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소송 가고 하면 합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신 분들일 텐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일종의 테스트이고 시험이기 때문에 일단 이론상으로는 계약서를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두상으로 합의를 했다면 그러면 계약은 성립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겠죠. 아니, 이거 합의했다고 어떻게 증거가 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 아,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죠. 예를 들면 그 합의할 때 그걸 누군가가 녹음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CCTV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변수가 있는데 그까지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론상으로 합의를 했을 때 그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상 광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상 광고는 이제 쌍무 계약이 아닙니다. 쌍무 계약이 아니고 현상 광고는 편무 계약입니다. 편무 계약. 한쪽만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한쪽만 의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물 계약입니다. 자, 이거는 좀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상 광고는 편무 계약이고 요물 계약이다. 물건이 필요하다. 물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상 광고가 뭐냐 하면 현상 광고 계약은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는 걸 이제 현상 광고라고 하죠. 응모자는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이제 성립을 합니다. 자, 계약 성립이 언제 된다고요?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해야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물 계약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뭐 행위를 하면 돈을 주겠다, 1,000만 원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때 행위를 했을 때, 그때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요물 계약입니다. 뭐 누가 가출을 했을 때 행방을 수색한다든지, 물건을 이제 잃어버렸을 때, 뭐 아니면 뭐 동물에 잃어버렸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뭐 돈을 얼마 지급하겠습니다. 현상 광고. 이런 게 이제 전형 계약입니다. 전형 계약.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현상 광고는 일종의 요물 계약이고 또 유상 계약입니다. 유상인데 편무 계약입니다. 편무 계약. 편무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일정한 행위를 했던 사람들에게 이게 채무자가 돈을 지급을 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그쪽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기 때문에 한쪽 편만 의무가 있는 것을 편무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현상 광고는 편무 계약입니다. 그다음에 요물 계약이고요. 그래서 광고자는 광고에 정한 행위 완료자에 대하여 광고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립은 됐는데 누군가 행위를 해서 성립을 했는데 성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현상 광고를 내신 분이 아 이게 제대로 했나 이렇게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아 했구나 하면 돈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그쪽만 의무를 주는 거예요. 상대방은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편무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광고에 정한 행위를 한 자가 여름행위다. 여름행위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자, 다시 반복할게요. 현상 광고는 편무계약입니다. 쌍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상계약이고 요물계약입니다. 요물계약, 요물, 요괴가 아니고 요물이에요. 요물. 계약의 성립 자체에 물건이 요구되는 걸 요물계약입니다. 그다음에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되는 그런 이제 낙선계약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위임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한 계약서가 없다. 그러면 위임은 일단은 공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할게요. 원래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일을 이제 위임을 맡길 때 계약서를 안 썼다 이렇게 하면 일단 민법상으로는 무상계약이 원칙입니다. 근데 현실은 또 다르겠죠. 현실에는 그냥 공짜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현실에는 이제 돈을 얼마 받고 어떤 일을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근데 이제 법상으로는 이제 위임할 때 무상계약이 원칙입니다. 일단 임치, 뭐 물건을 이제 맡기는 이런 것도 아무 이야기가 없다. 계약서도 안 썼다. 이러면 무상 편무계약이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이자부 소비 대차계약은 이제 소비 대차를 하긴 하는데 돈 빌려주는 대신에 이자를 주겠다 이런 경우에는 쌍무계약입니다. 자, 그다음에 정려계약, 자 다시 질문할게요. 여행계약은 전형계약입니까? 아닙니까? 자, 여행계약은 전형계약입니다. 민법상 전형계약입니다. 근데 뭐 중개계약, 진료계약 이런 게 민법상 전형계약이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없었죠. 중개계약, 진료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에 이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경계는 이제 민법상 비전형계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채무가 소멸하고 신채무가 성립하는 걸 경계라고 하면 다시 뭐 개선한다 이런 이야기가 경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채권이 있었는데 채권 양도에서 채권자를 변경해 버리면 어떤 채권자가 돈 받을 게 있었는데 다른 채권자로 바꾼다 이렇게 돼 버리면 그런 경우를 계약이 변경이 됐죠. 그런 경우는 구채무가 소멸되고 신채무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경계가 됩니다. 다시 반복을 하면 민법상 전형계약은 재산권 이전으로 정여, 매매, 교환이 있고요. 대차로는 소비대차, 임대차, 사용대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무공고으로는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가 있고요. 기타 형식으로 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종신정기금이 있고, 그다음에 하해가 있고, 이행계약이 있습니다. 자꾸 제가 반복을 하는데요.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진위가 아닌 청약이 뭐 알고서 승낙한 경우에 저그 비진위 그 표시 농담은 원칙적으로 이제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100조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원래 이제 이게 뭐 농담으로 한걸 알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농담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줘야 됩니다. 농담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100조 이런 거는 이제 농담이었다는 걸 알겠죠. 근데 이제 애매하게 뭐 100만 원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여러분에게 100만 원 내가 줄게요. 뭐 내가 속으로는 이제 농담으로 했지만 여러분들은 진담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그쪽에서 뭐돈 100만 달라 이렇게 소송을 걸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진위 표시는 원칙적으로는 돈 줘야 됩니다. 농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농담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돈 100만 원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저 양반이 농담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으면 그런 경우에는 뭐 나중에 소송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길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민법상 무효인 계약은 이제 상대방과 통정하여 짜고 허위의 청약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 이제 통정의 표시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짜고 한 거기 때문에 짜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돈 100만 원 줄게 이렇게 계약서 썼는데 사실은 서로 짜고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무효죠. 나중에 이 사람이 아 계약서대로 돈을 달라 이렇게 소송한다고 하더라도 통정의 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그다음에 무경험으로 인해서 계약 내용이 현저하게 공정함을 잃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민법상 무효입니다. 그다음에 진위가 아닌 청약임을 알고서 승낙한 경우 아까 좀 전에 했죠. 농담인 경우에 이거 알고 한 거, 이제 상대방이 알았으면 그런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기에 의해서 청약을 의사를 표시를 한 거예요. 사기를. 그럼 사기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취소를 할 수도 있어요. 무효는 아닙니다. 취소를 하셔야 됩니다. 취소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기의 착오로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계약 내용에 있어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뭐 내가 취소 안 해도 돼요. 내가 하기 싫으면. 왜냐면 내가 뭐 착오로 하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더 이득인 것 같다 싶으시면 취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뭐 취소할 수는 있으면 자기가 취소하고 싶다 하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박에 의한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 그러니까 억지로 뭐 힘을 써가지고 강제로 급박해 가지고 승낙의 이제 의사 표시를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아 내가 이제 강박당해가지고 했다, 폭력을 수반당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취소 사유라는 사기, 강박, 착오, 그다음 무능력자 행위, 미성년자,
그 다음에 실종 선고의 취소, 법인 설립 허가의 취소, 부재자 재산 관리의 취소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과 불법책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은 이제 서로 이제 계약을 하고 일정한 이제 법률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이제 위반한 경우를 이제 채무불이행이라고 하고요.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계약 관계가 없는데 처음 만난 사람을 때렸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왜 구별을 하냐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뭐 나중에 돈을 달라고 이렇게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비원은 보통 이제 고용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피용인이라고 합니다. 경비원이 부주의로 이제 경비 대상 시설이 파손이 돼 버렸다. 경비원께서 아니면 경비원께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근무 태만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도난이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 경비원께서 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의 비밀을 뭐 동네 막내 뭐 방송국에도 떠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경비업자는 이게 도급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줍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누가 진다고요? 경비업자가 도급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줍니다. 왜냐하면 계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계약 당사자는 뭐 KBS나 연합뉴스하고 그 다음에 경비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계약에 있어서 이제 계약의 세부 사항 위반이다 해가지고 390조 민법 390조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소송을 하는데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 있는데 청구 원인에 있어서 경비원이 이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수로 제 3자를 뭐 다치겠어요. 그러면 이제 경비원께서는 제 3자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계약을 한 건 아니잖아요. 계약서가 없잖아요. 계약서는 없고 처음 만난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다치게 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불법행위입니다. 경비원께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은 예를 들어서 경비원께서 재산이 없으신데 손해가 한 10억이 났다. 10억이 났는데 뭐 경비원께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 돈이 한 푼도 없다. 자, 그러면 다치신 분이 경비원을 고용한 경비업자에게 10억 원을 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소송할 수 있을까요? 자, 경비업자는 그 사람 다치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이 경비업자께서 고용한 경비원이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때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10억의 손해가 났을 때 과연 아무 행동도 안 한 경비업자가 맞은 사람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느냐? 자, 이 경우에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걸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뭐 짜장면을 배달하는 이제 그 종업원이 교통사고를 냈다. 그럼 짜장면집 사장님은 그 부상을 입은 분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사용자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경비원을 뽑던가 아니면 종업원을 뽑을 때 잘 뽑아야 되겠죠. 왜? 이 종업원이나 경비원께서 불법행위를 하면 그러면 사장님이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람 뽑을 때 이제 신중하게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자,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에 과실로 실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엉뚱하게 경비업자는 제3자에게 책임을 집니다. 그런 걸 이제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756조에서 사용자 배상 책임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 그러니까 종업원이나 경비원께서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의 정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황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재판에서는 이런 경우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의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사용자 배상 책임이 있다. 그러면 이제 경비업체는 억울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경비업체가 뭐 다른 지나가는 사람 때린 것도 아닌데 그 경비원께서 때린 걸 예를 들어서 자기가 10억을 배상해줬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일단은 피해자가 이렇게 경비원과 경비업체를 공동피고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돈이 많은
경비업체에게 보상을 이제 손해배상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경비업체는 자기가 안 한 행동으로 인해서 10억에 대한 손해배상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 10억에 대해서 경비원에 대해서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구상이라는 것은 구한다는 거고 상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이 때문에 돈 10억을 다른 사람에게 지불을 했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돈을 10억을 달라 이런 걸 이제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송소 판결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집행을 하기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일단 송소 판결을 받아봤자 강제 집행을 할 재산이 있어야만이 그 집행을 하겠죠. 자, 하여튼 법리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불법 행위나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계속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일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제 시효로 인해서 소멸한다. 3년입니다. 안 날로부터 불법 행위는 3년입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한 문제씩은 나옵니다. 이게 채무 불이행과 불법 책임에 대해서 경비업체가 상가 건물의 건물주와 경비 계약을 이제 체결한 경우 일반적으로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순찰을 하는 도중에 부주의로 상해를 입히고 하단이 훼손되고 이런 경우에 지나가는 사람은 경비원한테는 경비원하고 아까 한 사례하고 똑같죠. 계약을 한 적이 없으니까 계약이 안 했으면 불법 행위가 되겠죠.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위는 경비업체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경비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겠죠. 왜냐하면 보통은 경비업체가 사무실도 가지고 있고 보증금도 있을 거고 보증금이나 사무실 소유권도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경비원은 이제 건물주에게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비원하고 건물주하고 계약한 건 아니잖아요. 경비 계약에 대해서. 그래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요. 그다음에 경비업체는 경비원의 그 하단 예를 들어서 경비원이 하단을 훼손했다. 하단 훼손행위에 의한 손해를 이제 일단은 건물주에게 이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비업체는 건물주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채무 불이행과 불법 행위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잘 모르시면 390조 채무 불이행과 민법 제750조와 756조 불법 행위 사용자 배상 책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행정 주체와 행정 기관 그리고 행정벌과 행정상 강제집행 각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리고 대리 그다음에 전형계약은 반드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전형계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과 불법 책임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민법상 물권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